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채널 TV의 박진행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 240회인데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댓글 타임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리뷰하고 프리뷰.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가 잔여 일정의 정말 시작이죠. 예, 그래서 조금 특이사항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한번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댓글 타임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댓글 타임을 가기 전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더채하라 TV가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일단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도 계시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채팅을 달 때, 그러니까 댓글을 달 때 슈퍼 채팅 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라방을 하면서도 슈퍼챗을 보낼 수 있는 그 기능도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500 구독자를 넘은 거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슈퍼챗을 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이제 8월 30일 날 오전 11시쯤 됐는데 딱 하루 전에 어저께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은 수익을 중지하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래서 방금 그 해명하는 영상을 이제 그 구글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걸 만들었는데 뭔가 봤더니 저 혼자서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사실 이거는 라디오 버전이지 않습니까? 댓글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조금 길다 싶을 때는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간다. 예, 그거 정확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로만 하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전에 제가 녹화했을 때의 그 장면을 캡처해서 그 중에서 제 얼굴 부분만 잘라갖고 일단 누가 얘기한 건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넣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붙이고 또 이제 그 전적도 이제 쭉 흘려드리고 하는데 아마 구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기는 정말 뭐 별의별 영상을 다 봐야 되는 데니까 제가 중복을 해갖고 같은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읽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귀찮다고 뭔가를 덜하면 이게 꼭 이제 동티가 나는 거죠. 예. 성실하게 자막도 놓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면만 인용을 해버리면 이거를 중복으로 너 예전에 썼던 거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리즘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 알고리즘이 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 그 제가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도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를 구글에다가 제출을 하면 아마 조만간 다시 이제 뭐 그래 뭐 멤버십도 하고 다시 슈퍼챗도 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입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영상을 올렸는데 예, 그래도 꾸준하게 좀 구독이 많이 늘어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공개하신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름만 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우리 최남원님, 네, 제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뉴시스의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 중에도 출세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서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주 초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가입을 해줬어요. 예, 우리 최나무 친구이자 동기. 감사드리고, 뉴시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뉴시스 야구 소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겠고요. 땡경성님. 예, 감사드리고요. 가을님. 가을. 예. 이분도 아마 제 대학 동창 같아요. 예. 근데, 뭐, 야, 너 옛날 그대로다. 뭐,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네. 목소리도 사실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라는 것도 점점 늙어가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 디곤플라이. 이게 이제 똥파리란 뜻인데요. 예, 요게 이제 저희 그, 이충균의 고유 닉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로 합류하게 되다 보니까 구독을 신청한 것 같고, 충의땡님이 계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충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 중대땡님도 또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 이렇게 구독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분들은 이 정도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댓글 타인 겸 간단히 한번 가보자면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댓글 타임은 239-1, 239-2. 예,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달타냥님께서 구독자 500 돌파한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말했던 제 동기로 추정되는 우리 가을님 목소리가 그대로야. 얼굴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얼굴은 사갔어요. 예,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을 하는 제 또래들보다는 조금 좀 이제 좀 젊어 보인다? 좀 나이가 덜 들어 보인다? 이거일 뿐이지. 아, 저도 세월 제대로 맞았죠. 그죠? 그렇고 늘 이제 간단하지만 꾸준하게 격려해 주신 우리 화파님. 네,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호수님이란 분이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약간 B급 감성이긴 한 것 같은데 뻔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주셨고 고맙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야 야구 얘기만 해. 또 어떤 분들은 에휴 꼰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히 뭐 야구 이야기만 해라.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거는 그냥 시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조회수가 나왔던 데다 고정글로 이제 당분간은 달 거예요. 뭐라고? 이제 박진행의 정체성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더치아라는 야구와 시사와 한국사를 하는 약간 좀 괴상한 컨텐츠가 됐다. 예, 이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야구에서 왜 야구 얘기만 해? 그러니까 야구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갖고 야구 얘기만 하라 말하라고, 일 해라 절 해라 하실 권한은 없어요, 이승현님. 네. 글을 다실 수도 없겠지만, 닥치라고. 제 주인장의 정체성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아유, 꼰대들. 저하고 충사마 정도까지는 꼰대가 맞아요. 근데, 불PD는 꼰대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또, 그냥 뭐, 한 1, 2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아유, 꼰대들. 그거 안 보시면 되죠. 예. 네. 이런 분들은 글 다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선생한테 한 소리 듣긴 했어요. 아 이런 것도 글 남겨놓고 어그로를 끌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더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고 무조건 시비 걸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것까지 볼 만큼 제가 아직 멘탈이 철사장이 덜 돼 있다.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솔직한 심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아팬님이신 것 같아요. 예, 땡소연님인데, 땡소연은 톰소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내일 선수 쾌유를 위로해준 거, 아,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줘. 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응원하는 팀이 좀 다를지언정 어마어마하게 큰 부상을 당했으면 그건 빨리 쾌유를 비는 게, 그건 야빠 혹은 야팬으로서의 도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김수환으로 난리쳤던 그것도 그냥 기아의 방망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면 될걸 상대팀 마운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는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다.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우리 김수환 씨 또 예, KT 또 중계 또 하시던데 뭐 이제 엠스프론 LG 할 때는 그냥 김수환입니까? 다른 캐스터 없어요? 참. 그러네요, 진짜. 예,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는 또 이제 뭐, 아, 떠골켰어, 떠골켰어. 예, 이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이런 분이 정말 비판 댓글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동우님께서 그래서 글을 다셨다 그러길래, 뭐지? 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왜 탈모도 없고 흰머리도 없냐? 일단 조명 처리를 좀 했고요. 저하고 충사만은 지금 뭐, 특히, 옆머리 쪽으로 흰머리가 그득그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탈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 뭐 민감하죠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뚜껑이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요건 여기까지. 그러나 저하고 충사만은 옆머리 쪽은 하얗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명도 처리하고 배나와 보인다. 그러면 상반신만 커트하고 예 별의별 난리를 나름 치고 있다. 예, 구글에 해명을 내야 되는데 깝깝합니다. 예, 늘 격려해 주신 우리 삐딱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네.
야구 이야기만 합시다. 싫어, 내 마음이야. 이승현 씨, 알았어? 내 마음이에요. 만약에 야구라고 해놓고 정치기만 주구장창했다. 그건 제 잘못이죠. 그러나 야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야구장 내지는 지자체장 얘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야구판에서 벌어지는 게 요즘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거랑 똑같지 않나? 그런 게 많거든요. 예.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죠. 그런 거조차도 야구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 야구부장 가서 봐. 야구부장 가서 보세요. 예. 그럼 됩니다. 이런 쓸데가리 없는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달타양님이 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세 분의 케미 쩌는 시원한 방송 두 편을 연달아 봤다. 예. 아마 보시게 되면 쭉쭉 이어서 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도 좀 이렇게 나름, 왜냐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쫙쫙 지를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아마 그거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라이더님하고 우리 김튼튼이 뭐 멤버십 가입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구글의 해명 영상을 제가, 예,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쯤 내에서 또 결과를 기다리면 아마 조만간 다시, 구글이, 그래, 수익 상출을 다시 허가해 줄게. 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DFSI님, 정말 밑도 끝도 없죠. 꼰대들 참.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 어쩌라고. 예,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더 저희 송 대표님께서 나날이 발전하는 더치아라 TV 되세요. 예, 여기까지 이제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댓글 타임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주중에 전적이 나갈 겁니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정규 리그였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서부터는 이제 잔여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는 거의 사실상 경기를 가장 많이 치른 두산 베어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또 거의 정규 리그나 마찬가지인 빡빡한 일정들이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잔여 일정 할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전적 보시고 바로 리뷰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자, 이제 전적을 쭉 보셨는데, 그니까 이제 주로 구글한테 시비 털리는 데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쭉 틀기만 하냐. 예. 아니, 전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영상, 그러니까 그 짤을 좀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뭐 자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 진짜 별하별 걸 갖고 다 미쳐버리겠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걸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게 이날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아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죠? 기아 위닝, 삼성이 또 수입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트윈스의 소박한 꿈이 있었죠. 야, 2등이라도 좀 해볼까? 이것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따가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야, 이거 호랑이 꼬리가 또 보이는데 엉덩이 한번 또 만져볼까?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호랑이가 어림도 없지?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예 이 로테이션까지 보면은 기아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요일이 황동하고 일요일이 양현종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기아 삼성 2연전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백정현하고 코너가 나옵니다. 예, 이러면 아무래도 황동하고 백정현이 붙는 토요일은 삼성 쪽이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코너와 양현종, 이건 몰라요. 왜? 지난번에 코너가 완봉승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호랑이 꼬리, 호랑이 엉덩이 보기에 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주말 2연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LG인데 저도 정말 마냥 야구라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최소 2승 1패, 어쩌면 3승도 할 수 있었던 경기를 1승 2패로 말아먹었다. 전적으로 이건 염경엽 감독 책임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기 때 지명타자도 없애버리면서 허도환을 빼고 지명타자였던 박동원을 포수로 쓸 때서부터 저는 이건 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도 달았지만 뭐 원래 말도 좀 많고 또 말을 해야지 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 못하고 부글부글하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다 이해해요. 그러나 아니 크보는 아메리칸 리그 룰 아닙니까? 왜 잊을만하면 자꾸 지명타자를 없애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거는 다 설명을 하고 뭐 썰 풀고 이렇게 야부리 치고 구라 풀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좋다, 다 이해한다, 100번 양보한다. 그러나 하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에? 허도환이가 멀쩡하게 포수를 보고 있는데 그 자리, 그리고 박동원이 지명타자고 그러면 차라리 지명타자로 박동원을 쓰지 말든가. 지명타자하던 박동원을 포수로 쓰면 지명타자는 없어지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같이 역전패를 당해요. 그러니까는 팬들은 무슨 얘기를 해. 야, 박동원 볼배합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고 있던 경기를 역전패를 당하면 정말 여러 사람 역적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작전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투수 코치 뭐 교체한 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 경기는 이거는 감독 탓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따가 뉴스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KT 입장에서는 화끈한 역전승이죠. 근데 LG 입장에서 보자면 역전 안 당할 경기를 이상한 잔머리 쓰다 역전당한 거예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죠. 에르난데스 39까지도 던질 수 있다면서요. 그럼 에르난데스로 7, 8회를 가고 9회를 유영찬한테 맡기던가. 예, 이랬어야 되는데 유영찬이 5아웃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못 잡아요. 왜? 그 역전패를 1차 역전패 같은 수요일도 유영찬이 공 16개인가를 던지긴 했는데 그때도 공이 좀 날아다니고 불안했어요. 유영찬도 지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날 겨우겨우 맞고 내려온 애한테 그 다음날 야, 네가 5아웃을 책임져줘. 야, 독주가 이렇게 빨리 내려갈 줄은 몰랐네? 이거는 선수한테 떠넘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맨날 말로 플랜 ABC 강조하는 양반이 왜 정말 플랜 A밖에 없는 야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승은 제가 볼 때 KT한테 그냥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한 게 뭐냐면 첫날 벤자민이 나온 경기를 잡았고 두 번째 날도 이기고 있었고 세 번째 날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는데 이걸 기어이 홀라당 다 말아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수업이 좀 늦게 끝나갖고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데 별 생각이 나. 이 양반이 우승 한 번에 감독하기 싫은가? 이제 뭐 미련이 없나? 왜 이러지? 예. 너무 납득이 안 가고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예. 또 슬슬 올라오더만요. 아, 에르난데스를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 KT하고 또 마지막 경기가 있으니까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쓸라 그랬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랬으면 에르난데스를 8회에 썼어야죠. 예. 이제는 투수 나가는 순서도 막 가늠이 안 되십니까? 그럼 감독하면 안 되지. 아니면 투수 코치한테 정권을 주든가. 가장 제가 KT하고 4연전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제가 KT하고 4연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단순히 뭐 이 경기를 잘하면 2위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도 있지만 류중일 감독 시절도 그랬던 것 같고요. 여름, 이 무더운 여름에 KT에 특히 로하스한테 걸리면 LG가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네. 이기다가도 역전당하고요. 이런 그 기억이 있어요. 아마 LG 팬들 중에서 야구 몇 년 전부터만 보신 분들이라면 여름철에 KT랑 붙었을 때에는 이기던 경기도 뒤집히는 경우가 번번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신경이 쓰여갖고 했던 얘기였던 거예요. 오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더 할 말이 없는 게 여명님 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는 3위를 쉬잖아. 이 멍청아. 근데 투수 운영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고. 어? 토요일도 경기 있고 일요일도 경기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나마. 내일하고 모레는 경기가 없잖아.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2등도 하기 싫어? 어? 그럼 아예 그냥 가을 야구를 가지 마요. 아까 다른 팀 팬들이 들으면 아이 배부른 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계산이 안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저부터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타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없는 가운데서 다른 팀들은 다 합니다. 왜 이제 와서 징징거리고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이 중요한 시기에. KT가 여름만 되면은 그렇게 갑자기 빌빌대다가도 역전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LG하고 할 땐 더 했다고.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벤자민은 이기고 두 경기는 진 거예요. 그리고 엔스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토요일 경기 없어요. 그러면 유영찬 안 되니까 오늘은 에르난데스를 마무리로 써. 유영찬 뭐 안 돼요. 예. 네. 반면 이강철 감독은 여차하면 박영현 또 내보낼걸요. 우리 상남자. 제가 상남자라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뭐 잘 던지는 건 인정. 기록 세운 것도 인정.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과연 박영현이가 오늘도 나올 것이냐. 이강철 감독이 낼 수도 있어요. 예. 야 5위는 확실히 굳히고 4위까지 가자.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우리는 LG입니다. LG. LG는 못 나와요. 유영찬. 예. 그래 에르난데스 마무리 써야지. 꼭 이거는 옛날에 박주영 감독이 주키치 막 선발 썼다가 마무리 썼다가 말아먹었던 그때 생각나고. 예. 자 두산 위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은 NC한테 좀 크게 졌죠. 그래서 NC도 실락 같지만 그래도 우린 일단 하트 나오는 날은 이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 하루 쉬고 곽빈 발라조빅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예. 요거는 프리뷰 다시 얘기할 테니까 KT는 벤자민은 졌지만 조희영 고영표 나왔을 때 이겼고 쓱 엘리아스 송영진 졌고 김광현 때 기아한테 이겼고요. 한화 문동주 와이스 발휘하면 이게 나쁜 그게 아닌데 문동주 때도 아깝게 졌고 와이스 와이스는 정말 한화 입장에서는 대박인 것 같아요. 바리아가 이상하게 요즘 살짝 부진합니다. 예. 한화의 가을 야구에서 바리아가 막판에 흔들리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왜? 한화도 지금 김기중이 언제 돌아오냐에 따라서 선발 4명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바리아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롯데. 박세웅, 반즈, 윌커슨인데 오히려 반즈 가지고 박세웅, 윌커슨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계속 비 내리고 중단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된 새벽에 지금 고척으로 올라왔을 텐데
예, 오늘 어떤 경기를 할지. 자, 그리고 이제 NC, 그래도 희망은 하트다. 그리고 NC도 오늘 쉬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가 아마 신민혁의 마지막 선발 등판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이재학도 거의 시즌아웃 분위기라 신민혁을 딱 한 번만 더 쓴다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윤아가 던지고 나면 토, 일, 월까지 또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만 보면 LG랑 키움이 가장 개꿀 일정이었는데 이거를 기어이 이렇게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팬들이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부산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지붕 두 가족, 정말 야 있으면 신경 쓰이고 없으면은 좀 이상한 그런 라이벌 관계긴 한데, 부산도 지금 실학과까지 아야야 하면서 정말 업기의 망정이지 지금 이성적 갖고 3위를 하는 것도 기적이다. 염형 정신 차리세요 좀 제발. 어? 냉정하게 야구하자고 우리 냉정하게. 이럴 거면은 우리 그냥 야 3등 해갖고 준플부터 준비하자. 근데 3등으로 하면 우승은 튼 거 아시죠? 포지셔닝 잘하십시오. 예. 네. 그러나 우리 팀의 지금 LG의 개투는 정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네. 이 꿀맛 같은 3일 일정을 이렇게 날려버리나? 아 제발 지명타자 없애기 좀 그만해 이씨. 이제 좀. 예. 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준비된 뉴스 두 개 들어보시고 이제 프리뷰 타임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뉴스 두 개 준비되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소식이 되겠죠? 예,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뭐 물론 제가 편집해서 올릴 때쯤이면 점심시간은 끝났겠지만 예, 시간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야구 소식 그리고 순위 정리한 다음에 프리뷰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보가 지금 관중 신기록을 쓰고 있죠. 예, 900만도 돌파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경기는 100경기가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가을 야구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00만 돌파도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1100이냐 1200이냐 이건 이제 5강팀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자 일단 수요일 야구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폭발적인 흥행몰이 중인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시즌 9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관중 돌파도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6개 구장에 7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입장하며 KBO 리그는 시즌 610경기 만에 누적 관중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8일 847만 명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지 열흘 만에 9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프로 아무튼 체력들도 좋으세요. 1000만 관중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흥행 폭풍의 최고 주역 기아 김도영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뭐 김도영 유니폼 주문하면은 연말 대여 온다 그러죠? 예. KBO 리그 만 20살 선수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고 6회에도 득점을 올려 시즌 119득점으로 기아 120득점도 돌파했습니다. 기록을 예. 새로 썼습니다. 5회부터 8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진의 호투 속에 7대6 승리를 거둔 기아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2위 삼성은 박병호와 구자욱의 홈런 네, 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 꼬리 잡을 것 같아요. 한번. 4회 등판으로 치른 삼성 오승환. 네, 이것도 진기록이었죠. 실점으로 맞고 9연승을 올렸습니다. KT는 LG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5위를 지켰습니다. 지명타자 없앤 다음서부터 황재근의 투런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 장성호의 역전 적시타 이지강 들어가고 펑펑 울었다는데 그 근성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만 다니니까 맞죠. 이사 말루 위기에서 등판해 아웃카운트 네 우리 상남자 시즌 10승째로 올려 솔직히 좋은 말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KT 팬들한테는 죄송해요. 20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잘한다. 하마는 7회 투아웃까지 3진 10개를 잡아내며 1안타 무실점으로 네 코너가 미쳤죠. 롯데를 7대0으로 누르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아 YG였구나. 죄송해요. 1대1 동점이던 9회 대거 7점을 뽑아내 네 NC의 이용찬이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날 이용찬이 실제 실점한 건 1실점밖에 안 돼요. 다 실책이 껴있고 하두고 합니다만, 그러나 과정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용찬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롱해롱되면 야구는 하트 한 명 갖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솔직히 NC는 조금 가을 야구에서 이제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키움도 삼성이랑 했을 때 단 1승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삼성한테 그냥 싹쓸이를 당하는 바람에 일단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물론 지금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LG의 염감이 지금 해롱해롱 돼갖고 그래도 열받습니다만, NC랑 키움은 조금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하는 팀이 이제 대표적으로 롯데인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위닝 시리즈는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일 때 지고, 예. 롯데는 이따가 프리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근데 새벽에 달리고 달려서 서울을 갔다. 그것도 고척으로.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간 거죠.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 자, 이렇게 제가 지명 타자에 대해서 왜 발끈한 거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타순이 돌아올 때마다 원칙적으로는 계속 대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영감이 맨날 입을 읊는 게 있죠. 야, 우린 대타도 없어. 그럼 씨발 지명타자를 그냥 냅둬야지. 지명타자를 왜 없애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도대체 그 무슨 보다 못한 잔머리하고 뭡니까? 잔머리도 한두 번 써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패턴이 되면 상대방이 야야 쟤네 분명히 지명타자 없앨 거야. 그럼 그때서부터가 거기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체력 안 빼준다고 이른 이닝에 주전들 빼죠. 그래서 체력 안배 됐습니까? 예. 네. 좀 이해가 안 될까? 뭐냐면, 임기 응변으로만 한 시즌을 때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만 하겠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야구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예. 네. 염계혁 감독님,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고! 아이, 그거 진짜, 이씨. KT하고 여름에 붙었을 때 전적, 최근 몇 년간 전적만 봐도 이따위로 투수 운영 못해요. 자, 그 소식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KT의 가을 본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LG를 상대로 이틀 연속 아니, 뭐 죽었던 본능도 살려줘. 예. 이성훈 기자입니다. KT의 화타입니다. 화타. 예. 7회까지 5대3으로 끌려가던 KT는 8회 LG 필승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쇼를 펼쳤습니다. 대타 오재일이 솔로 홈런을 터뜨려 점수차를 한 점으로 좁혔고, 계속된 말루 기회에서 로하스가 LG 마무리 유영찬을 상대로 우중간 유영찬 퍼졌다는 거죠. 김진성 유영찬은 퍼져도 할 말이 없어요. 타로 한 점을 추가한 KT는 9회 마무리 박영현이 두 점을 내줬지만 8대7 한 점차 승. 박영현조차도 연투를 하니까 점수를 주는데. 그래도 박영현 여차모 오늘도 또 나올걸요. 네. SSG는 자, 쓱 또 만약에 어제도 쓱 졌으면 5위 힘들었죠. 승률에서 앞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 김도영은 3회 시즌 34호 투런 홈런을 터뜨려 홈런 선두 SC 데이비슨을 3개차로 추격했고, 20경기를 남기고 40홈런 40도루에 홈런 6개, 보루 4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20득점도 돌파했고요. 예. 자, 삼성이 되는 집이에요. 11회 초에 한 점 뽑고 이깁니다. 예. NC 에이스 하트는 다단을 상대로 6회까지 3진 10개를 잡아내며 정말 군계 일학이죠. 예. 12승째를 올렸습니다. 롯데는 손호영의 홈런 포함 4안타 등 장단 19안타. 그런데 이 경기 너무 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롯데 하나전은 9이닝만 했는데 무박 2일이 된 최초의 경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박 2일 경기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연장이 끼고 이랬던 거였는데, 9이닝만 딱 했는데 무박 2일이 된 거는 어제 롯데 하나전이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도 수요일 날 간만에 우리 동빈사만 와갖고 아 잘한 운이다 했는데 그때 작살났죠. 예. 그러니까
구단주들 야구장 그렇게 번질나게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화팬, 야, 니네 청계산 김회장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분 말이 더 웃겼어요. 그분 요즘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기아하고 삼성이 4게임 반차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주말에 어찌하냐에 따라서 삼성은 한번 마지막으로 으쌰으쌰 해볼 수 있죠. 오히려 삼성과 LG는 4경기 차가 됐어요. 자, LG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이기던 지던 3위를 쉬게 되는데 이때 특히 개투진하고 오긴박 리셋 못하면 오히려 두산하고 치열한 3위 다툼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예. 두산도 사실은 얼마든지 LG를 쫓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두산도 참 지금 브랜든도 없고 시라카와도 없고 그러면 발라조비, 곽빈, 최원준 요 세 명에다가 최승용 아니면 뭐 김민규, 김동주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꼭 키움 마운드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예.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그 두 경기 뒤가 KT입니다. 예. 그리고 KT가 LG한테 어쨌든 2승 1패를 하면서 쓱과 또 두 경기 차이가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쓱 한화가 경기 차가 없어요. 그리고 두 경기 뒤에 롯데, 한 경기 반 뒤에 NC, 예, 그리고 두 경기 뒤에 키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순인데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가 물론 이제 두산 같은 팀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3위를 쉬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쉬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8개 팀은 거의 정규리그하고 똑같이 6경기를 다 해요. 여기가 아마 엄청난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위도 그렇고 2, 3, 4위도 그렇고 5, 6, 7, 8위도 그렇고 예. 9, 2, 10위도 그렇고 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빨리 많이 한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우천 취소라든가 폭염 취소라는 게 꽤 많았다라는 것도 보이는 대목이라고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리뷰 타임 마치고요. 프리뷰랑 하나 정도를 더 전달해드리는 마지막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 어쨌든 빨리 구글에다가 예, 해명 영상 보내서 빨리 최대한 정상화 시킬 테니까 그 전까지는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예,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 안 되겠구나 예.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그 자이언츠 땡님께서 후원금 10,000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멤버십 들어간 분들을 보니까 멤버십도 수수료 엄청 뛰던데요. 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소중한 네, 또 후원금 감사드립니다. 자, 기록과 부상 리포트 보시고 프리뷰 및 제가 하나 정도 말씀드릴 게 더 있거든요. 그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40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야구 이야기 240회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프리뷰하고 제가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9월 7일 날 야구를 2시에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부하고 SBS의 욕심이에요. 예. 왜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수업부터가 이제 추석 기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보는 게 그럼 추석 때는 야구가 어떻게 되냐. 제 기억이 맞다면 추석이 월화수거든요. 16, 17, 18. 자 그러면 뭐 9월 10, 11, 12 이때는 이제 뭐 당연히 추석 전이니까 이제 그럴 것이고 심지어 9월 16일도 경기가 있어요. 지금 잔여 일정이 기아 KT 그리고 키움 두산. 자 9월 17일 이거 다 도시 경기예요. 9월 18일 이거 다 도시 경기고 예. 네.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어차피 낮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K든 M이든 S든 이제 지상파 중계를 잡아서 하겠죠. 근데 9월 7일이면은 확실히 아직 진짜 폭염이 가셨다라고 확신도 할 수 없는 때에 LG 하나등을 지금 갑자기 5시에서 2시로 땡겼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이 되자마자 다시 일요일은 2시 경기한다? 이것도 지금 잘 용납이 안 가는 판에 예.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1일 날 예, 2시예요. 예. 2시입니다. 9월 1일 무조건 2시고요. 예. 근데 또 웃기는 건 토요일까지는 또 6시 경기를 해요. 그러면 토요일에 6시 경기를 하고 일요일날 그 다음날 바로 2시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은 또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취지가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경기 계속 저녁 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늦은 시간에 이랬는데 뭐 9월 7일서부터 바로 아니야 우리 2시 할 거야. 이유는 아예 SBS가 중계한대.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아니 뭐 주목도 많이 받고 노출 많이 되고 뭐 방송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틀 것도 없고 하니까 그거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건 너무 이거야말로 진짜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이미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추석 때 분명히 야구가 지상파 일정으로 쪼록 잡혀 있을 건데 굳이 그것도 개뜬금없이 9월 7일날 갑자기 왜 지상파 편성을 하는 것인가. 예, 제가 주로 야구뉴스 인용하는 게 SBS 아니면 YTN인데 SBS 이번에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많이 이해 안 가요. 그러다가 정말 그때 만약에 저는 추석 전까지는 폭염일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솔직히 추석이 지난 다음에도 작년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야 이제 여름 다 갔다는 이때가 더 태풍도 많이 오고 무덥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잔여 일정 쪼르륵 짜놨는데 저 사실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기다렸다는 듯이 9월 1일 되자마자 일요일은 2시 9월 7일도 2시 예, 그러면 LG 하나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2시 일요일도 2시 9월 7, 8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될 걸 대체 왜 이러는지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KT 롯데 키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롯데가 무박일 경기를 사직에서 하고 지금 고척으로 올라와 있겠죠. 예. 뭐 보나마나 저 그 독산동 쪽에 뭐 호텔 하나 있어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묵을 것 같은데 아무튼 LG는 N수고 KT는 엄상백입니다. 롯데 정현수, 키움 김윤아. LG는 무조건 오늘 이겨야 됩니다. 왜냐? KT가 휴일이 있긴 있는데 KT는 휴일이 언제냐면요. 보자. KT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남자가 오늘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요. 반면에 LG는 토요일 경기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차라리 유영찬은 나오지 말라 그러고 에르난데스로 마무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주 한화전 때 에르난데스를 다시 선발로 올리는 게 낫죠. 예. 이런 루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엔스 대 엄상백, 정현수 대 김윤환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수원 경기는 선발도 외국인 투수, 마무리도 외국인 투수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기냐.
혹시 만약에 에르난데스가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러면 중간에 오스틴은 빠져야 돼요. 네, 이거를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손주영이 투수였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중간에 개투로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에르난데스까지도 엔스 나오고 에르난데스까지도 나온다 그러면은 오스틴은 빠져야 돼요. 예, 중간에 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왜 도대체 그 남들은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는, 야 지명 타자 없애고 투수를 타자 세워야지, 제발 그만해 좀 이씨. 그 이후로 다 꼬인 거예요. 지금 다 꼬였어. 예. 그러니까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다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올라오지. 지금 그 꼴난 거라고 지금. 어?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됩니까? 작년에 우승할 당시에도 제발 좀 뛰지 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욕을 먹고도 우승을 하니까, 아 사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기억의 왜곡에 빠지는 거고. 응? 가뜩이나 코칭 스텝도 지금 예?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LG 팬들이 도대체 이거 누구 작품이냐, 사장이냐, 아니면 구단주가 우승 한번 했더니 마음이 변심한 거냐, 아니면 영감 똥꼬집이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주쯤 한번, 저는 추리하고 있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미 내용이 많이 넘치니까. 자, 롯데가 정현수고 키움이 김윤아입니다. 근데 키움도 오늘까지 경기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쭉. 예. 그래서 오늘의 수원 날씨는 지금 어떠냐? 네, 아주 쨍쨍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무더운 여름에 KT하고 경기했을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아서 2승 2패 맞추고 3일간 리셋해서 다음 한 주에 모든 거를 다 걸어야 된다. 예. 기아하고 한 번, 쓰가고 두 번, 그리고 한화하고 3연전이에요. 예. 또 마침 순위가 뭐 오히려 차라리 기아는 그렇다 치는데 쓱 한화 다 순위 붙어있는 팀들이죠. 이 팀들하고의 승부가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주 또 프리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토요일은 지금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빅매치가 드디어 하나 시작되죠. 기아 삼성, 그죠? 그리고 KT 한화, 이것도 무시 못해요. 자, 롯데 두산, NC 쓱.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NC는 지금 하트가 나올 때가 아니면 승리를 확실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민혁은 고사하고 이재학도 거의 시즌 아웃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아마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신민혁의 마지막 등판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강인권 감독 계산은 민혁아 한 번만 더 뛰어줘. 그런 다음에 하트가 어쨌든 정상 가동 되고 있고, 예? 뭐 이용준이든 이준호든 뭐 아무튼 그날 가장 최근 가장 컨디션 좋은 애로 이제 임시 선발로 때우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토요일 경기 때가 신민혁의 올해의 마지막 등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지금 일정을 보시면 삼성이 으쌰으쌰했기 때문에 기아 삼성도 장담을 못 하는데, 말씀드렸었죠? 기아가 아마 황동하가 나올 거고 삼성은 백정인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KT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 순번대로라면 쿠에바스가 나오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예, 류현진이 나오겠죠. 쿠에바스 대 류현진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나 KT 두 팀 다 요 토요일 경기 뛰면 일요일은 경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구, 대전, 잠실, 인천의 날씨는 그러면 요때는 어떠냐. 자, 대구, 인천 맑고요. 잠실 맑고, 대구가 좀 흐려요. 예, 그리고 대전 맑고.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도 현재까지는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9월로 바뀌는 거죠. 자,
9월 1일 3경기입니다. 기아 삼성 그냥 하고요. 롯데두산 그냥 하고요. NC 쓰. 예,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그 KT 대 한화. 요것만 경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요일 날씨 딱 나오겠죠? 네. 인천이 좀 흐려요. 네, 그리고 잠실은 맑고 대전은 경기가 없는 거고 대구 흐리고. 예, 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이 금요일 날 두 경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네 경기, 일요일 날 세 경기는 뭐 이상 없이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투수 로테이션인데, 자, 투수 로테이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도 예상은 한번 해봐 드려야겠죠? 여기까지는 하고 맞춰야 되니까,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날 예 그 스타우트 선수가 있어요. 스타우트 선수가 빠르면은 29일서부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9일이나 30일. 그러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 스타우트하고 양현종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황동화하고 양현종을 투입할 거냐. 그러니까 일요일날 양현종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스타우트냐 황동화냐인데 저라면 물론 이제 대만에서 뛰고 온 선수니까 그렇긴 하나 이범호 감독이 그렇게 서두를까요? 예. 네. 뭐 물론 이제 삼성이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스타우트가 바로 나온다고 해갖고 삼성 타선을 압도적으로 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랑 할 때는 그냥 황동화 양현종으로 가고 스타우트는 아마 다음 주서부터 가동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화요일 날 LG하고의 경기에서 LG 또 처음 보는 좌투수면 또 해롱해롱 될 거거든요. 이때 투입될 수 있습니다. 마침 LG하고는 또 한 경기밖에 안 하니까. 예.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삼성은 뭐 말이 필요 없죠. 백정현 코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KT와 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류현진 대 쿠에바스의 대결 이렇게 될 것 같고 롯데 두산은 이제 아까 롯데가 정현수가 나왔단 말이죠. 금요일날. 자, 그러면 이제 잠실로 가서 롯데는 지금 이렇게 되면 김진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김진욱이 나오고 두산은 이렇게 되면 금요일 하루 쉬니까 김진욱 대 곽빈의 대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롯데하고 두산은 아마 발라조빅하고 박세웅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NC하고 쓱은 지금 보면은 예. NC는 신민혁이에요. 예,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 신민혁이 나오고 쓱은 오원석.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NC는 요키씨 그리고 쓱은 앤더슨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다음 주서부터는 이젠 아마 로테이션을 쭉 가긴 가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며칠 쉬었는데 또 외국인 선수 차례가 왔네? 그럼 얘 내보내야지. 이런 일이 잦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주까지는 제가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한 3일 간격으로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추석 주간서부터는 아마 이틀에 한 번 올라올 수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한 4일에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빨리 예, 그 구글에다가 예, 뭐 아무튼 5분짜리 뭐 쉽게 말해서 너 왜 우리가 중복 영상이라고 의심스러운 걸 올렸어 라는 해명 영상을 보내야 되니까 그거 최대한 빨리 보내서 예 다시 또 예 이렇게 여러분들 멤버십 할 수 있게끔 또 슈퍼챗 하실 수 있게끔 예 뭐 해주시지 마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저는 일단 구독자 빨리빨리 모으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컨텐츠 만드는 거 일단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싶어요. 예. 자 어쨌든 8월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추석 전까지는 낮에는 그래도 상당히 푹푹 찌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어? 어떤 분이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병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어느 분 혼자만 병원 문제 없어요. 하지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예. 최대한 그리고 코로롱 조심하시면서 주말 휴일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야구야기 240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끝나니까 얼추 한 시쯤 됐는데요. 아마 2시 반에서 3시 사이쯤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면서 저는 업로드를 하고 또 이따가 저녁 수업 저 그리고 이제 9월 4일날 모의고사가 있어서 주말에도 이번엔 토일 다 수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주말에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시사방송은 아마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새벽쯤 네 그 저희가 그 불피디 집에서 했던 거 예, 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야구만 좋아하시는 분은 내일이 없는 시사방송은 안 보셔도 된다. 예,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주인장이 특이해서 야구 시사 한국사 컨텐츠를 하는 더체라 TV 야구야기 240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금 되시고 해보 날 수 있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